여정연의 세계 일주 50개국 모두 투어 여행 박람회 동남아 편. 저는 그동안 50여 개국을 여행했었는데요. 오늘은 모두 투어 박람회의 동남아 부스 방문기를 소개합니다. 대우는 과거 호텔, 버스회사, 은행 등을 설립하여 대우 왕궁을 베트남에 건설했었는데요. GDP 중 20%는 이미 한국계 기업이 상출합니다. 연 400만 명의 한국인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고요. 비자와 입국카드가 필요 없으며 30만원이 안되는 저렴한 항공권과 현지 물가는 매력적입니다. 다만 푹푹 찌는 날씨는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달랏 등 고원지대는 연중 온화한 기후를 자랑합니다. 무지성한 교통문화와 바가지 상술은 가끔씩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베트남 북부의 하롱베이는 3,000개의 섬과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다낭은 베트남 중부의 상업도시인데요. 해변과 박물관 등이 유명합니다. 낮짱은 베트남의 지중해로 불리며 짧은 우기와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꾸옥은 베트남의 제주도와 같은 섬인데요. 빈플 리조트 등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가는 직항편으로는 스카이팀의 일원인 베트남 항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항공으로는 비에젯 항공이 유명합니다. 태국의 관광산업은 GDP의 10%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연간 2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타야 인근의 람차방에 LCD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파타야는 동양의 하와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참전자들의 휴양지로 개발되었으며 산호섬과 리조트가 유명합니다. 푸켓은 아름다운 진주로 불리며 태국 남부의 섬입니다. 마똥 해변 등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태국 인근 국가인데요. 오래된 사원과 블루라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사이버사야에 공장과 연구시설을 건설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영어 사용이 쉽고 화려한 쇼핑센터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잠시 말레이시아 전통무용을 감상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꼬따키나발루는 보르네오 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딴중 아루 해변이나 모스크 등이 유명합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인데요. 국민소득이 이미 6만 불을 넘섭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가든즈 바이 더 베이 센토사 섬에 가보시면 많은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편 바탐과 빈탄은 싱가포르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휴양지이지만 싱가포르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6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국입니다. 말레이시아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정주 요건은 말레이시아가 더 좋습니다. 잠시 인도네시아 전통 무용을 감상하겠습니다. 필리핀은 7,000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페인과 미국의 지배로 영어 부사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잠수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보홀 등은 스쿠버 다이버에게 꾸준히 인기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팔라완은 국립공원과 해변 리조트로 유명한 곳입니다. 필리핀 항공은 필리핀까지 직항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팬 퍼시픽 항공이 클락까지 신규로 취향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두 투어 여행 박람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세계 일주나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